안녕하십니까? 오케이 대부 TV 박철입니다. 예, 오늘도 허강랑님 잠깐 바쁜 일이 계셔서 제가 녹화 방송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설문조사 결과, 이게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재밌는 소식들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예, 우선 제 블로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채널 OK 대부 TV 재밌는 개발 이야기 리스트에 제가 뉴스 소식들 차곡차곡 정리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드 시행하는 발표한 자료들 계속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초급 개발자를 위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채널 박재호, 많은 분들이 지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지금 상당히 이제 인기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주부터 SQL 관련해가지고 새로 강의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주에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짤방 두 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첫 짤방 한번 보시죠. 자, 런타임 에러 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톰, 톰과 세리할 때 톰이죠. 톰이 이제 어떤 문서를 봅니다. 코드 컴파일드 successfully. 코드가 성공적으로 컴파일됐다. 막 좋아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런타임 오류, 런타임 에러를 딱 맞죠. 항상 이제 코드가 다 컴파일됐다고 정상 동작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베리피케이션은 끝났는데요. 항상 밸리데이션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늘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Node.js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입스크립트 나왔고, 또 최근에 타입스크립트 신형 버전 이제 나왔는데요. 뭐 C나 Java 같은 언어도 물론 이제 강타입 언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런타임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100%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겠죠. 예, 다음으로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 사항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가장 공포스러운 질문이죠. 우리 얘기 좀 하자 하면 이제, 아, 이제 오늘 큰일 났구나. 요즘 나랑 같이 있는 시간보다 컴퓨터 앞에 있는 앉아 있는 시간이 더긴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듣고 싶어. 당연히 네가 첫 번째로 중요하지. 해놓고 이제 단지 배열이 0부터 시작할 뿐이지. 이제 배열이 이제 0부터 시작하는데요. 첨자가 1부터 시작하는 랭귀지도 뭐 있겠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가 쓰는 거는 다 0부터 이제 쓰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0부터 하면 좀 계산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접근이라든지 이런 어떤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0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1부터 시작하는 거하고요. 실수하기 쉽거든요. 예, 오늘 소개할 내용 쭉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제, 2020년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설문조사, 이제 페르코나가 이제 진행한 거고요. 이거 같이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도어대시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나스닥에 이제 상장하려고 이제 S1 폼이라고 해서 나스닥에 상장하는 쪽에서는 SEC에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서류에 AWS 관련해가지고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행성에 대한 오해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카드에서 이제 오픈소스 공개 전에 이제 점검하는 도구, 요거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정말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의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애플 실리콘 M1 성능, 아주 놀라운 성능이죠. 다음으로 애플 실리콘 M1에서 텐스플로우하고 이제 도커 소식 이제 전해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애플 실리콘 M1에서 텐스플로우 동작해야 되고요. 도커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당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제 예언대로 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드판다라고 해서 이제 카프카 대체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플레이 버튼이 없으면 IDE가 아니다. 라는 이런 흥미로운 제목으로 제가 이제 스페이스 빔에서 IDE처럼 보이게 만든 그 화면하고요. 그 다음 트위터에서 오고 간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설문조사 페르코나가 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왔습니다. 우선 미국, 유럽, 아시아 80세계 국가에서 693분이 응답을 했고요. 스타트업이 많고, 그 다음 중간, 그리고 이제 대기업, 네, 요런 순서입니다. DB Azure 서비스, 이게 뭐냐면 뭐 AWS라든지 GCP라든지 Azure 쪽에서 자기들이 서비스 센터로 DB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DB 애저 서비스로 이제 부르는데요. 물론 이제 전문 회사가 이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40에서 올해 45%까지 증가했습니다. 점점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는 그런 경향이 지금 감지되고 있죠.
절반 이상의 대기업이 DB as a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56%. 데이터베이스 배포 의사결정에 책임 있는 사람은 아키텍트가 1위 41%고요. 2위는 개발자 26%고 3위는 DBA 16%입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DBA가 과거에는 1위였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3위까지 밀려난 거 여러분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82%의 조직이 데이터베이스 크기가 연간 5% 이상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12%는 매년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28%가 2, 3회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업그레이드하면 업그레이드란 게 뭐냐 하면 수직 확장이겠죠. 뭐 CPU를 증설하거나 램을 증설하거나 뭐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21%는 10회 이상 업그레이드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스타트업같이 보이네요. 12%만 인스턴스에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필요한 만큼 쓰는 클라우드의 어떤 철학하고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가 클라우드 비용 예상을 초과한다고 보고 있고요. 60%는 대체로 예상과 일치하며 17%는 예상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 적게 시작해서 필요할 때마다 늘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비용 절감입니다. 80%가 그렇게 답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라클, 특히 이제 오라클이 클라우드향으로 갈 때 라이선스 비용을 두 배로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는 예외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라우드로 갈 때는 오라클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마땅히 다른 걸 쓰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많이 넘어간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1년 동안 겪은 문제, 제일 큰 문제는 성능 문제 74%, 그리고 예상치 못한 중단이 45%, 잘못된 코드 배포가 38%, 그다음 지금 가로가 28%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가로가 항상 큰 문제죠. 밤을 새우는 이유, 요 지금 가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 그리고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59%, 성능 문제 51%, 긴급 수정 35%, 보안 문제 29%, 잘못된 질의, 그래서 슬로우 쿼리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23%, 자원 부족 16% 정도입니다. 즉, 역시 이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중단, 그리고 이제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밤에 작업을 계속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몇 가지 그래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좌상단에 있는 멀티 데이터베이스 디플로이먼트 포탈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가장 많을까요? 예, MySQL하고 PostgreSQL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제 혼합해서 쓰고요. 그 다음 MySQL하고 MongoDB 다음으로 MongoDB하고 PostgreSQL 마지막으로 MySQL하고 MongoDB하고 PostgreSQL 이 세 가지를 다 쓰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PostgreSQL은 어떤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할까요? 아무래도 MySQL보다 NCSQL 지원하는 게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오라클이라든지 기존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에서 올 때 MySQL보다는 PostgreSQL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PostgreSQL 자체를 이제 레거시 쪽의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옮겨올 때는 많이 쓰고요. MySQL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간편하고 간단하게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죠. 즉 백엔드 쪽 업무 자체가 아주 쿼리에 조금 밀접한 그런 경우에는 PostgreSQL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쪽 같은 경우 CRUD 중심인 경우에는 MySQL을 써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디플로이먼트입니다. 하이브리드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하는 경우, 그다음 퍼블릭 클라우드에 디플로이먼트 하는 경우, 그다음 프라이빗, 마지막으로 온프레임인데요. 차례대로죠. 아직은 여전히 온프레임에 많이 디플로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그리고 이제 퍼블릭인데, 퍼블릭이 아마 내년에 되면 앞지를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쓰는 경우보다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어떤 클라우드를 쓰느냐, 이제 질문인데요. 거의 50%가 AWS를 쓴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2% 뭐 그 정도 23%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 다음 20% 약간 못 미치게 구글 클라우드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회사도 있으리라고 지금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이제 컨테이너 사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DB 쪽에 컨테이너 사용하는 거는 조금 이제 안티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그냥 컨테이너 사용을 물어봤을 겁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컨테이너 사용을 물어봤을, 클라우드 사용을 물어봤을 겁니다. 보시면 이제 큰 기업일수록 컨테이너를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많이 복잡하고 또 단위 업무들이 많이 나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할 때 아무래도 초기 스타트업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의 어떤 디플로이먼트라든지 아니면 개발 과정에서 곤란을 겪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응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점점 더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기존에 엔터프라이즈급 벤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리고 클라우드 눈여겨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어대시의 AWS 가용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게 이제 SEC의 이제 미증권 거래위원회죠. S1이라는 폼을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상장 직전에 S1 폼을 이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S-1이라고 부르는 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잠깐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는 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AWS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AWS의 이제 설비는 뭐 여러가지 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가지고 총칭하는 의미겠죠. 취약하다. 뭐에 취약하냐? 데미지나 아니면 인터럽션, 자연재, 사이버 시크리티, 사이버 보안 공격, 그리고 테러리스트 공격, 그리고 이제 파워 아웃테이지는 이제 정전을 의미하죠. 아니면 네트워크도 물론 여기에 해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근에 취약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플랫폼의 끊임없이 그리고 중단받지 않는 성능은 우리의 성공에 아주 핵심적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AWS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언급한 문서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따지자면 넷플릭스는 지금 사업을 못하겠죠. 전부 다 AWS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금 방어적으로 기술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를 하나를 이제 크게 이제 위험으로 이제 본 것 같은데요. 요걸 막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도어대시 엔지니어라면 요게 쓴 거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클라우드를 하지 않고 온프레임을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도어대시 같은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조차도 AWS 가용성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작은 회사들 걱정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우선 온프레임을 할 때 그럼 AWS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의 근거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코어카드라고 해서 이제 오픈소스 공개 전에 점검하는 이제 도구인데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보안 요소를 점검해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카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보안 요소를 점검해 점수를 이제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행에 앞서 GitHub 접근 토큰을 설정해주면 이 GitHub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땡겨옵니다. 그런 다음 체크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폴리시를 포함하고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프로젝트가 둘 이상의 그런 조직에서 최소한 둘 이상에서 뭐 왔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 자체를 선언했고 프리징을 했느냐, 다음으로 이제 서명했느냐, 그리고 릴리즈 태그 서명했느냐, 그래야지 이제 릴리즈 태그 자체를 나중에 검증할 때 서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이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한번 보안 패치 솔루션 제공하는 모 업체의 서명 인증 관련해가지고 이게 좀 악용될 여지가 있다 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 서명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CI로 테스트를 진행했느냐, 그리고 코드 자체를 머지하기 앞서가지고 코드 리뷰가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배치를 달았느냐, 그 다음 모든 코드 체인지를 위한 풀 리퀘스트를 사용하고 있느냐, 뭐 쭉쭉쭉쭉 달아옵니다. 요거를 다 검증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면 좋은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1. 남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00점짜리는 어떻게 했지?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다음에 여러 차례 검증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면 이게 향상되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 프로젝트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논쟁입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제가 정말 그렇게 알았는데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론트엔드 코딩이 백엔드 코딩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에, 즉 물리적인 요소를 다루는 작업은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보다 훨씬 더, 이게 반대네요.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이 물리적인 요소, 즉 UI 컴포넌트를 다루는 작업보다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다음, 프론트엔드 개발자하고 디자이너가 시장에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백엔드 개발자가 더 중요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요게 이제 이유고요. 반대쪽 의견도 있습니다. 반론. 반론 한번 보실까요? 표준화된 백엔드 작업은 점점 허로크, AWS, 애저, 구글 파이어베이스 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즉, 이제는 백엔드 개발자 없이 그냥 서비스 형태로 바로 쓰겠다. 다음, 소프트웨어 개발은 프론트엔드 HTML 웹업으로 이동할 거다. 따라서 상당수 비즈니스 로직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오프로딩 되는 상황에서 백엔드가 정말 중요해? CRUD 데이터베이스만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댓글이 많이 달리면 제가 댓글 한번 모아가지고요, 이제 한국판 프론트엔드 개발자 대 백엔드 개발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가 정답이고 뭐가 오답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프론트엔드 쪽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냥 백엔드 잘하시는 분도 프론트엔드 처음부터 개발하라고 하시면 못할 가능성 굉장히 이제 높고요. 또한 이제 반대로 아무리 이제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리고 이제 DB 애저 서비스, 아까 설명드린요, 이런 게 나와가지고 백엔드 자체의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요, 백엔드가 이제 과거와는 달리 어마무시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또 운명에 처했습니다. 즉 편해지지만 그만큼 또 복잡해지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또 백엔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 항상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놀라운 애플 실리콘 M1 성능이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붙였는데요, 애플 실리콘 M1을 저는 양파 CPU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까도 계속 뭐가 나옵니다. 나쁜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능이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나오면서 정말 손에 쥐신 분들이 직접 자기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정확하겠죠? 자기 환경에서 내가 이렇게 돌렸더니 요 정도 나오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벤치마크가 아니고 이제 실사용기가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 CIO 코리아의 번역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애플이 M1 칩을 그래픽 코어가 직접 된 인텔의 아톰요. 셀로닌 N 코어 i3 칩. 혹은 그 정도 수준의 칩과 비슷한 것이라 추정한다. 허풍 그만 떨어라. 라고 1층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1층 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과연 아톰급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명이 나겠죠. 먼저 이걸 한번 보시죠. 요게 점수입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보시면 맥북 에어 2020이고요. 실리콘 M1 그리고 코어 i9, i7 요렇습니다. 싱글 스레드 성능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4위밖에 못하네? 위에 게 이제 옛날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느냐? 보철이라고 나와있죠. 보철이라고. 그러면 이 보철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 여기도 M1이네요. 이건 M1인데 네이티브고요. 얘는 보철입니다. 보철은 뭐냐면 로제타 2 돌려가지고 성능 측정했는데도 다른 것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고 아닌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성능이 잘 나옵니다. 아,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초기 10초에서 20초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컴파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신난다고. 그래서 이제 웹킷도 컴파일하고 온갖 것들 다 하나씩 다 컴파일해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웹킷 컴파일 시간 한번 보세요. 요 세 가지가 M1 승구고요. 나머지가 이제 2019년도에 나온 이제 맥북 그리고 이제 맥프로입니다. 맥프로는 물론 아주 빠르죠. 하지만 맥프로보다도 M1 맥미니가 더 빠릅니다. 컴파일하는데 이거는 적을수록 좋죠.
그러면 이제 GPU 성능에서 밀리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짠, 보시면 GTX 1050Ti하고 RX 560. 물론 이두 GPU가 옛날 모바일용으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은 이제 휴대용 컴퓨터, 랩탑용을 의미하는데요.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하더라도, 뭐 어쨌든요. M1 같은 경우는 내장 GPU죠. 불량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1이 성능이 훨씬 더잘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두 개보다 더 빠르더라.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단일 스레드 성능 좋죠. 물론 멀티 스레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멀티 스레드 성능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로제타 2를 쓰더라도 성능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요. 컴파일 시간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GPU 성능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입니다. 정말로 동영상 시청을 했습니다. 애플은 한 20시간 정도 버틸 거라고 했는데요. 17시간 조금 더 버티는 걸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8시간 동영상 재생 가능하다고 하면 보통 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과거 건데요. 요거 과거.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쿼드코어 i5인데요. 배터리 시간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적게 먹고 성능 좋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양파 CPU라고 제가 부르기로, 물론 CPU라고 부르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이제 SoC, 근데 SoC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 게 있는 게, 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또 SIP 방식으로 패키징이 돼 있어서 약간 이제 머리가 아픈데요.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온 소식 전하겠습니다. 누가 또 PostgreSQL로 직접 트랜잭션을 걸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왼쪽부터 한번 보시죠.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 M1 나머지보다 성능이 월등하죠. 그리고 요게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더라도 성능 자체가 뭐 감소되는 게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다음으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뭐하고 비교했냐면, 이게 너무 잘 나오니까요. 그래, 그러면 16코어짜리 AMD의 데스크탑 CPU하고 비교를 해보자. 예를 들어 3950 같은 경우는 수냉식까지도 많이 쓰는 그런 이제 고성능인데요. 물론 비교를 못할 정도로 강력하긴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라이젠 2700X 정도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애플이 상당히 서버 쪽에도 뭔가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D램 이제 오퍼레이션 자체가 이제 SoC 프로세싱 클럭 주파수하고 동기화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애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SDRAM을 로우 레이턴시 메모리, 그리고 하이 밴드위드스, 즉 대역폭을 넓히고 레이턴시, 대기시간을 줄인 단일 풀로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CPU, GPU, 그리고 뉴럴 엔진 세 곳에서 요 메모리를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카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GPU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PCIe 자체의 버스 성능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GPU 쪽에다가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CPU에서 데이터를 실어 달라 가지고 PCI 버스에요. 그런 다음 GPU 쪽의 메모리로 옮긴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안들 나오고 있고요. 더 강력한 방안들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 오른쪽 보시면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로 만든 M1 같은 이런 아키텍처하고 싸우려면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1 이 그래픽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파일 성능 이런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메모리 접근 시간, 레이턴시가 상당히 짧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M1 SSD 붙인 거, 일반 SSD 기존 맥북 성능하고 비교해 보니까 두배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즉 SSD 빠르지, 메모리 빠르지, 그리고 CPU 단일 스레드, 물론 멀티 스레드는 좀 예외겠지만요, 빠르지 하다 보니까 컴파일러 같은 데 있어가지고는 거의 최강의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드가 느리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아, 우리도 이제 맥북 프로 M1 사야 되는 거 아니야? 16기가짜리로요. 왜?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빌드 머신으로 사서 운영을 해볼까라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개발자 쪽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아직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이제 텐스플로우하고 이제 토큰인데요. 물론 텐스플로우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텐스플로우 블로그에 올라왔습니다. 즉 M1에서 텐스플로우 돌릴 때 2000, 이제 여기 보시면 예, 왼쪽이죠. 2.4 텐스플로우 2.4에서 이제 가속했을 때 7배 이상 정도 성능이 나오는 걸로, 예, 그렇게 판명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 맥프로하고는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외장 GPU, 코어 많은 외장 GPU하고는 아직 상대하기 좀 어려울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텐스프로를 이용해가지고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M1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제 명심해 두시고요. 대신 기존에 이제 그냥 노트북에서 돌릴 때 이 GPU 쓰지 않고 그냥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용 그런 GPU의 약한 파워보다는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본격적으로 딥러닝 복잡한 모델 돌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데이터셋 크기입니다. 지금 M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SIP 형식으로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16GB가 한계입니다. 그 이상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요 DRAM 하나를 CPU, GPU 그리고 뉴럴 엔진이 동시에 같이 쓴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큰 모델 올리면 아웃 오브 메모리 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아주 복잡한 모델은 현재 M1 이용해가지고는 학습시킬 수 없을 겁니다. 뭐 버트 같은 거요. 복잡한 모델들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누군가 테스트해서 올리겠죠? 그런 소식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커입니다. 이 도커 뉴스는 조금 머리가 아픈데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도커 관련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VM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커 쪽 이미지가 인텔 X86-64 모델로 돼 있으면 ARM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VM이 개입해야 되는데요. 보철 머신 만들기가 지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철 머신 만들든 상용 보철 머신 만들든 그런 VMware 같은 회사들도 내년도 상반기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커팀도 똑같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커에서 공식적으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근데 내용이 아주 어려웠어요. 제가 한 두 번 읽고 이제 한참 고민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당장 하긴 어려우니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1 칩에서 도커가 동작 안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 가지 개발을 도커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M1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텐스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동작은 하는 걸로 특히 이제 가속해서 이제 가속 기능까지 이제 써서 동작하는 걸로 일단락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델 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될 때까지 도커 중심으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기존에 쓰시던 맥 인텔 버전 계속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재밌죠? 새로 도착해가지고 좋아서 딱 보는데 뭔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막 찾아요. 그러더니 애플 실리콘에서 도커 런치가 실패하네요 라는 걸 보고 나서 얌전히 덥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 짤방이 3개나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드판다. 이거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아직 써보거나 아니면 이거 경험담을 제가 얘기를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지 아닌지에 대해 가지고는 살짝 이제 물음표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건 이제 나온 내용대로 정말 그렇다면 정말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레드판다는 뭐냐면 카프카 호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줍키퍼가 없어요. 물론 지금 카프카도 줍키퍼 없애는 그런 어떤 지금 길에 있죠. 그 다음 JVM이 없어요. 다음으로 코드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 10배 빠릅니다. 자, 그러시고 한번 보실까요? 카프카 API 호환. 당연히 카프카는 자기니까 되고요. 레드판다 가능. 줍키퍼 없애는 거. 완전히 없앴음. 그 다음 웹어셈블리 이용해서 이제 인라인으로 트랜스폼하는 거 가능.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자체를 아예 네이티브하게 서포트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로스. 기본으로 안전. 그리고 파티션 리밋 이거를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200만으로. 그 다음 이제 스캔 더 월드 전체 다 스캔하는 거. 페이지 캐시 없음. 그리고 리드 레플리카 만들 수 있음. 나머지 HTTP 프록시 그 다음 이제 커넥터 사용 스키마 레지스트리 다 가능. 그러면 레드판다가 카프카보다 나쁜 게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레드판다가 정말 요 말대로 되고 이제 실제 사용기 아까 M1도 제가 실제 사용자들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그게 가능하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가
또 흥미로운 내용 나오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플레이 버튼이 없으면 아이디가 아니다 인데요. 요 왼쪽 보시면 스페이스 빔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마치 VI예요. 빔은 VI 변종인데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거의 아이디처럼 웬만한 거 다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이 펑션 목록도 나오고요. 베리블하고요. 요쪽은 실제 파일 구조, 디렉터리 구조하고 파일도 쭉 나오고요. 요쪽은 이제 메인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들 자동 완성 시켜주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빌드 그리고 터미널 이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냐면 플레이 버튼 즉 꼭 눌러가지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거 없으면 아이디 아닌데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거 한 사람이거든요. 재치 있게 맞받아칩니다. 그래? 그러면 스포티파이도 아이디네? 라고 얘기합니다. 스포티파이는 이제 멜론 같은 음악 프로그램이죠. 플레이 버튼 있으니까 그거 누르면 얘도 아이디야? 라고 질문을 딱 합니다. 저 그래서 아주 이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져다 주는데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스페이스 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소스 코드도 그렇고요. VS 코드요. 실은 ID라고 부르긴 좀 그렇습니다. 플러그업을 가능한 강력한 에디터, 통합 에디터고요. 그거에다가 플러그인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VS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랭귀지 서버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실행하고 디버깅하고 뭐 컴파일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ID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편집계하고 ID 양쪽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나 빠뜨리고 원모싱을 안 했네요. 자, 원모싱. 이게 뭘까요? 자, 이제 애플 실리콘 레디? 요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들이 쭉 있고요. 애플 실리콘 최적화된 거하고 로제타2에서 동작하는 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M1 지원하는 버전을 쭉 다 마련해놨습니다. 자, 애플 쓰시는 분들 요거 유심히 보시면서 요쪽 아직 어도비 라이트룸? Not yet. 이렇게 나오죠. 예, 요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거 조금 덜 올라와 있죠. 그리고 오피스 드디어 됐습니다. 아직 베타 버전이지만 이제 됐습니다. 2019, 365 두 버전 다 지금 됐고요. 그 다음 또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 트위터! 아, 돼 있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그 다음 당연히 엑스코드는 네이티브 딱 돼 있습니다. 예,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애플 실리콘 레디 보시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애플 실리콘 최적화된 거 로제타2 동작하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쪽 행 그리고 버전 날짜를 보시면 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동작한다 안 한다를 한번 확인을 쭉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저쪽 화면으로 잘못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화면이 안 보이셨을 텐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설문조사 보셨죠? 이제 대기업들도 상당수 이제 이전 시작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 이전,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이전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DB Azure 서비스 많이 쓰고 있다. 이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도어대시 AWS 가용성에는 오해. 자, 보셨죠? AWS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천재지변 기타 등등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전하죠. 그 다음 스코어카드 오픈소스 공개전에 점검하는 도구 요거 이제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개발자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애플 실리콘 M1 성능 까도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M1 같이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 텐스플로우하고 도커 소식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왜 그렇게 빠른지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벤치마크는 어디까지나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크로드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레드판다 카프카를 대체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아주 유망해 보이긴 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플레이 버튼이 없으면 아이디가 아닐까? 스페이스 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소스 코드 VS 코드 관련해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